지난해 9월 착공을 시작한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4,020제곱미터 규모의 최첨단 양묘장을 갖추고 있는데요.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은 소나무가 잔디처럼 줄지어 있고 그 위로 안개 모양의 물줄기가 떨어집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가장 적합한 기온과 습도 등을 설정하면 자동화 시스템이 알아서 조정해주는 스마트 양묘장입니다. 스마트 양묘장에서는 북한의 산림복구에 적합한 수종을 중심으로 묘목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남북산림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남북산림협력센터가 파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착공된 남북산림협력센터는 4,020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 양묘장과 3층의 관리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묘목과 산림과학기술 체계는 향후 남북이 함께 한반도 산림생태계를 복원할 때 활용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산림협력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고 두 차례 분과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 산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합의를 이행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맞서 남과 북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산림협력이 그 열쇠입니다. 경기도 역시 남북산림협력센터와 함께 개풍 양묘장 지원과 같은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에 개풍 양묘장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그 예정 물자들에 대한 유엔의 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성과를 이뤄냈는데 앞으로 통일부와 산림청과 적극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 파주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산림 생태계의 복원도 우리 경기도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 파주에 설치된 남북산림협력센터.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